여러분, 코로나와 만남.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다녀가고 만날 때마다 뭐 이런 인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하고 또이 방송과 이 코로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문사에서도 와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줄이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이건 뭐 지나가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모두 긴장하고 또 어려운 곳에서 함께 돕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더 이웃도 생각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미국도 유럽도 EU도 아시아도 중국도 다한 가지 토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미팅도 지금 도대체 2020년 스마트 세상이 벌어진 지금 이런 일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못 가는데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런 방송도 하십니다. 저희 장비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아마 최소한의 기능으로 방송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시하는 엠스튜디오 P입니다. 가격은 1,500만 원에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카메라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 방에,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교실에 설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이고 그 위가 이제 1,900, 2,000만 원짜리 엠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전체 방송 시설 다 꾸미면은 이제 엠스튜디오가 한 2,000만 원, 엠스튜디오가 2,500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것을 그 임대 렌탈 개념으로 한 600에 700을 먼저 내시면 이제 하드웨어비죠. 그걸 꾸미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소정의 월 서포팅 피및 운영 유지 개념의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원격 수업이다, 뭐 비대면 강의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뭐제 친구들 중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들도 뭐 그런 거 학생들이 와서 해야지, 만나서 해야지, 그거 뭐 원격으로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의미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교실 수업이 원격 수업보다 더 나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거는 제 노트북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노트북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이것은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M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노트북을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 장비에. 이것은 지금 실제 화면입니다. 출력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출력이 있고 이 메뉴 화면인데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실 수업하고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되는 이 강의 장치, 다림의 셀프 강의 장치, 스마트 세상에 하는 스마트 강의 장치에 사용된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엠스튜디오 P라고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엠스튜디오 그 프로 버전 이거 말고 이제 엠스튜디오 일반 버전은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방송국에 스위치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다할수 있게 또 그러면서도 인터넷 방송 녹화 되는 거라면 P는 프레젠테이션 위주, 강의실 위주로 만든 것인데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사용법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니까 다음 장을 이렇게 누르면 다음 장을 변합니다. 우리는 2013년 이후 네트워크도 빨라지고 스마트폰도 많아지면서 강의가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본다. 근데 불행히도 이 유튜브로 보는 강의에 그 강의는 MIT나 스탠퍼드나 유명한 데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 뭐, 왕홍이다. 뭐, 카메라로 나가는 유튜브 방송이다가 다 다양해지면서, 방송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방송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그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스마트폰 방송이 이제는 테레비 방송을 넘어서고 있고, 많은 유튜브 방송 채널들이 뭐 김동길 TV, 이렇게 TV자가 붙었습니다. 거기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물론 TV에 나올 수 있지만은, TV를 유튜브로 볼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TV라고 했던 과거의 그 개념이 많이 변해진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TV는 쉬운데 강의는 어떻게 할까? 왜 강의실에 우리나라에 40만 개, 50만 개가 되는 강의실에서 유튜브 방송이 안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다수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튜브로 교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지금 제가 보이지 파워포인트를 저 스크린에 보이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게 하느냐 하는 이 스마트 방송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M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나 뭐 벽하고 밖에 공간하고 이렇게 해서 이 화면 안에 파워포인트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 혼자 하는 강의이십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지금 이 페이스북 방송 또 출력 화면 그리고 이 메뉴 화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메뉴 화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 모니터에 파워포인트냐, 카메라냐, 창문 이저제 앞에 스크린이냐, 또 어나더 카메라냐, 지금 노트북으로 오는 입력이냐, 이런 거를 다양하게 선택해 올려놓고 이원 클릭에 의해서 이 장면이 이 모니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개는 그 장면의 전환, 이제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세 대가 있다면 이 카메라, 저 카메라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고, 이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는 사실은, 그림의 합성입니다. 가상 그래픽의 버추얼 스튜디오 방식에서 3D 공간에 저 구성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 장면 전환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건가를 알아서 장면이 바꿔주기 때문에 방송을 혼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우리 그 권혁운 선생님 표침김에서 말씀하는데 지금 라이브로 제가 오늘 늦게까지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기능 설명을 잠깐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방에서 하시면 된다 하는 의미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제 환경을 보이면 이게 노트북. 저 앞에 이제 모니터가 제가 많이 필요해서 두세 개 놓고 저 위에는 큰 스크린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M스튜디오 메뉴고 여긴 출력이고 여기에는 화상회의나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지금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이느냐 다른 카메라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카메라를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다 카메라 스위칭 기능이죠. 제 노트북 파워포인트 또 제가 쓰고 있는 메뉴의 화면 이게 자유자재로 엠스도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스튜디오를 이제 그 강사, 강의하시는 분과 강의 자료, 지금 뭐 카메라,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하나의 스크린, 스마트폰 하나의 스크린에 보내주는 것으로 했을 때 그걸 보고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강의를
제가 교실에 가서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 켜놓고 했을 때에 둘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됩니다. 지금 이 권혁은 님께서 대화를 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권혁은 님을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100명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그 부분을 제 줌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모셔보도록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제가 페북 상에다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링크가 여기 있어 있는데 이 링크를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설치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실시간으로 저하고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링크로 100분까지 제가 이 미팅 참여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페북에서 여러분들께서 저 링크를 보고 핸드폰에 설치를 하면서 저한테 참여하기를 신청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곳에 여러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페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보는 거죠.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이 아닙니다. 한 3초에서 5초 딜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네요. 지금은 거의 아마 그 트래픽들이 없으니까 거의 0.5초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타이프하시면 바로 제가 볼수 있는 거고, 페이스북 방송은 미국에서 보든 유럽에서 보든 한국에서 보든 다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양방향으로 여러분이 말을 못 하니까 얼굴을 보여주고 저랑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남긴 이 화면에 링크를 페이스북 링크에 보내드린 걸 클릭하시면은 설치를 컴퓨터든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가 되고 나서 다시 그 링크를 누르면 이름하고 참여하는 사람 이름을 하면 참여하는 사람 여기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그분들을 보여줘가면서 제가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방식으로 하는 강의는 링크를 누르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줌을 이제 거기 링크를 누르시면 줌의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해라.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와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하나는 설치가 돼야 됩니다. 줌으로. 그 설치하시면 다시 그리고 그 링크를 누르면 이제 그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패스워드는 147637입니다. 패스워드를 물으면은 안 물게 해놨는데 만약 패스워드를 물으면은 147637 지금 147637이 패스워드입니다. 예. 그걸 치시면 링크를 누르고 다운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든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참여할 거냐, 오디오로만 할 것이냐 물으면은 거기다가 비디오를 크면 얼굴이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은 핸드폰 카메라가 이 화면에 뜨게 되고 그분을 제가 직접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저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상 교실, 제가 여기 교실을 보여드리죠. 가상 교실에서 칠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자막을 핸드폰에서 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다림의 새로운 강의 장치의 특허 기술. 노트에 있는 자료가 자동으로 화면에서 그 슬라이드가 나올 때 자막이 나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교실에 있는 칠판, 프로젝터에 강의 자료를 보이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랴, 칠판을 볼랴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제가 칠판에 파워포인트를 가상 칠판에 넣고 가상 교실에 강사와 칠판이 함께 보이는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한 장면을 놓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절로 알아서 카메라가 선생님을 키워서 크게 보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칠판 강의를 교실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가상 교실 그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이 가상 교실 어떻게 만드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 이 뒤에다가 뒤에 있는 공간에 다른 걸 보인다 하면은 다른 걸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저런 바다 장면이 가게도 할수 있고 또 이런 우주 공간이 있는 느낌도 주고 뭐 다양한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이제 동화적인 이런 그림이 지나가고 저 뒤에 배경하고 이것을 섞어서 저 뒤에는 지금 이런 그림이 지나가 동화가 지나가는 거고 앞에는 이런 바다가 있게 해서 붙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약간 애니메이션을 줘서 이런 걸 넣으면은 아까처럼 저런 것도 되고 뭐 다양한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했죠. 약간의 그런 게 가고 그것과 저 뒤에 있는 배경 흘러가는 거를 살짝 넣어서 이런 효과를 주고 이 벽을 이제 그뭐 방은 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다양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방도 할수 있고 뭐다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방을 써서 하고 거기에 칼라나 이런 것도 다 약간씩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변하는 거를 줘서 이 포토샵이 없어도 3D 스튜디오 기능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는 뭐더 멋있게 되지만은 M 스튜디오 안에서 자유롭게 변하면서 강의 내용을 타이틀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다음 장을 켜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키면은 파워포인트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 그때 파워포인트에는 이 자막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이 윈도우를 바꿔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그 GUI가 여기 나오는 지금 저는 이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 클릭을 바꾸면서 하는 거죠. 교실에서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 있는 이것은 M 스튜디오는 교실에서도 스마트 장치로 가능하다. 이 말은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있는 노트입니다. 여러분 강의할 때 읽으면 되는 거죠. M 스튜디오는 교실에서도 또 스마트 장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읽듯이 하실 내용을 보통 이 자막에 넣지 않습니까? 자막을 프롬터라는 걸 써서 하는데 혼자 하는 강의 때이 자막을 언제 실시간 쳐넣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쳐넣으면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방송에 실시간에 그런 게 아주 지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만든 기술은 노트, 파워포인트 노트에 있는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의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 있는 기능에 의해서 여기 기능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고 크기도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조정해서 여기 이제 있었죠. 노트 폰트 이걸 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폰트 스타일이 크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글씨들이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따로 윈도우에 보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이걸 눌러도 되고 그냥 이 출력 화면에서 이 PPT로 바꿔놓은 다음에 PPT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다음 장을 누를 때는 여러분이 하듯이 스크롤이나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 파워포인트 바뀌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지금 저도 여기에 포인터가 지금 어디 갔는데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저희가 제공하는 걸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강의 스튜디오에서 하면 버추얼, 이것이 없으면 AR로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 엠스튜디오 그윗 버전을 그존 버그만이 3년 전인가 직접 이걸 가지고 그 뮌헨 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쪽 그 이탈리아로 방송한 실제 장면이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 엠스튜디오라는 것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엠스튜디오 1, 이게 P죠. 엠스튜디오 P는 지금처럼 가상교실의 칠판이 하나로 됩니다. 엠스튜디오 일반 버전은 여기에 두 개의 화면이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과 같이 보여주면서 양방향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500만 원더 비싼 제품입니다만은. 또 그거는 다양한 스위처 믹서, 이게 AR 모드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찬송가 성도들을 보이는 그런 스위처 믹서, 일반 우리가 뭐 4M이 6M이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이제 다양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죠. 중요한 거는 이 M 스튜디오로 이렇게 합성된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상회의, 뭐 지금 저는 이제 줌에 아까 우리 권 선생님 초대를 했는데 뭐 링크가 안 된다, 분명히 돼야 되니까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설치만 하시면 될 거니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 있는 M 스튜디오는 텔레가 원격이잖아요. 원격 발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는데 저하고 전부 눈이 마주치면서 원격 수업이 된다. 그런데 이 장치를 쓰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오셨다고 가정하면 제 방에 여기 왔어요. 그러면 USB 파워포인트만 꽂고 바로 이 강의가 됩니다. 오직 선생님이 할 거는 말씀하실 내용,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서 마우스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포인터 하는 거니까 교실에서 이걸 놓았다면 여기 포인터를 탁 하는 순간 커지는 거죠. 이렇게 M 스튜디오 텔레프리젠터라는 단어는 텔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텔레프레센스 프리젠스 프리젠트 프레센스 프레센스하고 프레젠트는 다르죠. 프레센스라는 영어 단어는 현존한다 그런 겁니다. 존재한다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그동안 했던 지금 어제도 뭐 YTN에서 원격 수업 이렇게 한다는데 시스코 장비 같이 보이던데 그 방식은 텔레프레센스 장비입니다. 파워포인트밖에 나오지 않고 선생님이 나왔다 파워포인트 나왔다 스위칭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스카이프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시스코 화면에 이 시스코 장비 앞에 지금 이제 그 우리 연결이 되셔서 들어오셔서 제가 한번 우리 권 선생님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예. 권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이제 페이스북 방송이 되는 거죠. 그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옆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와이드로 나옵니다. 지금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 회전 모드가 크게 나오죠. 예, 멋진 모습이 납니다. 예,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밤 10시 반인데 아주 멋지십니다. 네. 예,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새로 만든 엠스 P라는 아주 가장 간단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저도 염색한 겁니다, 머리가. 예. 근데 지금 M 스튜디오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 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아이 스튜디오하고 M 네. 스튜디오, 예. M 스튜디오 P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네네. 그게 말하자면 파워포인트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가장 방식인가요? 간편한 거. 아, 이건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PDF, 엑셀, 워드를 다 띄워놓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스위처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안에 지금 이제 카메라에 저기가 나오지만 이 안에
여기 있잖아요. 카메라들을 USB 카메라든 또 노트북이든 뭐 옵션이 이제 조금 더 붙겠죠. 노트북을 연결하면 여기에 나오고 또 이런 그 말하자면은 외부 카메라 제 방을 아까 보여드렸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 방송이고 지금 이제 장면을 이렇게 바꿔보면은 우리 권 선생님이 이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권 선생님 화면을 이 여기 화면에다가 보이려고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칭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눌러도 되고 누르면 선생님 나오고 누구 나오고 다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여기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USB로 파워포인트 파일 넣고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권 선생님 보시는 쪽이 이렇게 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그 옆에 또 하나의 그 장면의 다른 곳들이 줌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 권 선생님이 두 개의 스크린이 있는 컴퓨터를 쓰시면 두 개의 컴퓨터를 쓰시면은 다른 학생들이 여기 나오고 제 화면에 여기 나오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같이 보는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하면 핸드폰은 두 화면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라면 세 개도 할수 있고 네 개도 하니까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놓고 보고 이걸 보는 쪽에는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 교수님께서 지금 네. 이런 이렇게 방송처럼 줌으로 당겼다 아니면 제 화면이 나왔다 하게 하고 파워포인트에 나왔다 하게 하고 예, 다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네. 이런 방법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방송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13,000군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선생님들이 방송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학교 방송실에서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선생님 이야기도 전하고, 우리가 같이 손쉽게 운동도 하고, 또 못한 공부들도 좀씩 가이드를 해서, 집에서 이러이러한 공부도 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13,000개가 되는 학교, 교무실, 교장 선생님과 교무실 사이에 있는 그 놀라운 방송실에서는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방송실이 그렇게 많은데 안 되느냐? 거기에 지금 엠스, 그러면 네. 그김 대표님은 이런데 아주 최고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우리 교원 선생님들이 네. 만약에 학교에 이걸 설치했을 때 네. 컴퓨터나 이걸 IT를 다른 기술이 네. 보통의 선생님들이 이걸 채팅을 해놓으면 네. 자. 아니면 이거 원격 수업을 예. 그래. 별도의 뭐 공부 또는 학습을 하지 않고도 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들 설치해놓고 못 쓰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방송실에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스튜디오가 한 교회가 4만 5천 개, 학교가 1만 3천 개, 일반 곳이 한 12만 개 정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스튜디오를 가면은 불이 대부분 80% 이상 꺼져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스튜디오 얼마나 많습니까? 메이커스페이스마다 하고 무슨 저 빈마루 사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시마다 다 있습니다. 가면은 사람이 방송하는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은 우선 방송 기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작가들이, PD가 이렇게 한다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훈련을 시켜서 아나운서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미리 찍어온 비디오를 보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튜디오를 꾸며놨다고 해서 방송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시민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학교에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다 시나리오가 잡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실에서 하던 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PD가 필요 없으면 선생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칠판에 놓고 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이 지금 파워포인트를 칠판에 놓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하면 기술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냥 마우스밖에 안 쓰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무엇을 그 아시면 더 좋으냐? 이런 걸 예쁘게 하시는 툴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많이 제공해 드립니다. 벽이 수백 가지. 저 뒤에 배경에 쓸 이미지들이 수백 가지. 물론 그건 구글에서 다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다운하고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시면 그냥 세팅한 데다가 선생님 이름만 여기다 붙여가지고 수학 제목만 여기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걸 여기 이미지 넣으면 됩니다. 네. 방송하시는데 제가 아, 괜찮습니다. 예. 네. 하시는 것을 네. 제가 일방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목소리도 크고요. 네. 대표님인데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제가 또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옆으로 와이드 해가지고 제 얼굴 보지 않습니까? 예. 약간의 배추의 트래픽 내지는 예. 하고 제가 말하는 이게 몇 초의 뭐 버퍼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전문적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딜레이가 예. 음상이 같지가 않은데 그거는 그 줌에서 지금 네. 페이스북과 줌이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지금 저권 선생님 환경에. 예, 그러니까 줌에서도 그 에코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약간.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은 그것이 발생하지 않게 금방 됩니다. 예, 전혀 제가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고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둘이 현재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서요. 예. 뭐 말씀대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 예. 이 속도가 더 느리지 않을까라는 제 아마추어적인 말씀을 한번 예, 이제 그게 놀랍게도, 지금은 그런 거를 저희 다림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나 시스코 출신들이 했다고 하는 이 줌에서 열심히 그거를 해결하고 노력을 했고, 이 SKT가 하는 지금 4G로 가면서 너무 아름다워진 겁니다. 지금 이제 권 선생님이 그 핸드폰 속도가 조금만 네트워크로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댁에서 약간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 FHD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하시면 학교 안에 있는 네트워크 속도는 다 학교 전산망이 좀 좋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나옵니다. 100명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4G LTE도 됩니다만 집에서는 보통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쓰거든요.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와이파이가 그 설치된 그 공유기하고 지금 권 선생님이 있는 방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예. 제가 와이파이를 끄고 네. LTE로만 써볼까요? 그럼 더 낫죠. 훨씬 낫죠.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얼굴을 좀 가려 네, 주십시오. 계속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가서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원격 그 프레젠테이션과 시스코나 기타 장비는 텔레프레센스, 원격 현존, 즉 이쪽에 강의자가 나오고 여기에 자료가 나오는 방식, 어떻게 보면 세미나실에 가면 발표자가 옆에 있고 옆에 TV 스크린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두 개의 TV에서 발표자와 자료를 보이는 것은 강의실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그 선생님 봤다, 칠판 봤다 하는 거를 자동으로, 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커지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뭐 거룩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PD, 뭐 우리가 붙이는 이름은 스마트 PD라고 해서 PD, 운영자를 그 방송실, 조정실에 놓지 않고 지금 모든 학교 방송실은 조정실과 이 아나운서, 교장 선생님이 있는 방이 나눠져 있는 두 개의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방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 방을 보여드렸죠. 이런 방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 혼자서 파워포인트도 바꾸고 이야기도 하고 스위칭 이 화면에 카메라를 보이느냐 자리를 보이느냐도 하면서 하는
셀프 1인 미디어 방송인데 이 방송이 방송국에서도 할수 없을 정도로 멋진 스크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네네. 그 LTE를 바꿨거든요. 네, 저 LTE로. 버스를 한번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LTE를 하면서 조금 난데, LTE도, 지금 이제 그 위치가 LTE인지 3G인지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르쳐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끄럽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줄이. 제가 원래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선생님 나오는 시간이나 그 화면을 만약 여기서 근데 빡치니까 그렇지 않은데 얼굴도 크고 머리도 하얘는데 탁 나오니까 그냥 제 자화상을 보는 듯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양방향으로 할 때는 질문하는 예를 들면 학생이 원격지에서 원격 교실이 있는데 손 들으면은 어느 교실에 누구 하세요? 만약 교실이 여러 개면 여기에 교실에 여러 개쭉 들어옵니다. 거기서 질문하는 사람을 여기서 제가 이 제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뮤트 시키면 소리가 안 나오고 온 시키면 나오니까 거기만 이야기를 해서 일로 하면 확 커집니다. 얘기 나오는 사람이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뭐 저처럼 예. 동시에 몇 명까지 띄울 수 있나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상으로 하는 건 100명, 100군데죠. 시스템에는? 네. 또 유상으로 하면 1000군데도 되는데 여기 1000명이 오면 막안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몇 분만 여기 나오게 하고 다 인터랙티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몇백 명 이상은 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보게 하면 됩니다. 10명이나 20명 정도는 자유롭게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툭툭 켜지니까 또 이건 이제 뷰를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뷰를 하면은 저하고 이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거죠. 크게 동시에 나오게도 되고. 이건 뭐 저희 기능이 아니라 화상회의 무료로 파는 줌이나 뭐 파는 건 아니지만 줌이나 스카이프나 행아웃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걸 써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희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뭐 저희가 이거 개발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이건 그냥 유튜브도 제가 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많이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멋진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서버 따로 관리하고 뭐 네트워크비 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 광고 모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여기 부분에서는 제 컴퓨터에 저 핸드폰에 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네. 링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한 번을 깔아야 됩니다. 한번 깔면 그다음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그 줌이라는 걸 깔으니까 아까 맞습니다. 연결이 예, 되더라고요. 처음이시기 때문에. 처음. 그러니까 그 까는 돈 들은 건 아닌데 이제 담지 깔고 나서 다시 클릭하면 이름 참여자 이름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 거기다가 계정을 오픈하시면 이메일 주고 계정 오픈하는 거 있잖아요. 계정을 오픈하시면 앞으로는 그 계정이 저한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링크를 안 보내 그냥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계정을 이제 교수님, 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예. 뭐그 회사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종시에서 어느 학교에 이제 교육청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좀 바로 저렴한 예산에 시작할 수 있는 걸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6,700만 원의 장비를 이제 카메라도 가고 필요한 것들이 가고 하지만 좋은 카메라 학교에 보통 있으니까 쓰면 되지만 이제 그 학생도 보이고 하는 카메라나 오디오 스피커 마이크를 따로 가져가서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 사용료로 아까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월 얼마씩 내시면은 예, 계속 관리를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 렌탈 리스. 요즘 뭐 정수기도 뭐 렌탈 케어 이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 요령이 사실 이게 복합 기술이니까 가서 조금씩 그 원터치 레슨을 하면 확 좋아지거든요. 그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굉장히 기능은 많은데 요령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좀 봐주면 방송하는 걸다볼수 있으니 하면은 바뀝니다. 학교에는 학교 교정하고 이름만 넣고
이 세트를 해놓으면 하실 게 없습니다. 선생님 오시면은 뒤에다가 로고만 바꿔서 그냥 방해하시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네. 김 대표님 지금 말이야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가 좋아했거든요. 네네. 페이스북.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하시는 이것이 김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계속 남아서 네. 계속 남아있죠.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자동으로 되고 있죠, 지금. 제 얼굴도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보겠네요. 다 봐야죠. 뭐, 잘생기셨는데, 뭐, 두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집에서 이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아, 예. 한번 좀 여쭤본 건데 예. 남들이 다 보기에는 이게 옷도 그렇고 아니, 그, 지금, 재미없고 아주 멋지십니다. 그런, 예, 그런 거.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국에서 너무 막 페이크로 나이 든 사람 젊게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예, 그냥 정직하게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제가 지금 그런 건데 여기 지금 뭐 세팅 별로 그냥 매일 합니다.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그저 뭐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는 것이 방송이지. 에, 뭐 이게 JTBC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비 기술이 그 서울 경제 TV에서도 방송에 쓰고 있고 뭐저 TV조선도 쓰고 하는 장비의 지금 저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질문한 대답은 설치하는 그 순간, 한 시간이면 우리가 설치가 되는데, 설치되는 그 순간, 누구든지 파워포인트 하면 무한한 방송이 된다. 변경하고 수정하고 기능이 많으니까, 더 하는 건 차근차근 안에 있는 거 눌러가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한두 번씩 대답만 해주면 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권 선생님을 방송 최고의 전문가, KBS, MBC에서도 못하는 기능이 되게끔, 아, 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MC표 설명하시는 뒤에 제가 뛰어들어서 네, 좀 제가 이제 방해를 너무 많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방법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부담되는 게 네. 지금 우리 김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계속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업로드 되는 거 봤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일부러 지금 머리 하얀 사람이 남는다는 좀 부담스럽긴 예, 제가 내일 그러면은 지우겠습니다. 예, 리스트를 그 언리미티드하게 바꾸면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네. 김 네. 대표님 지금 실시간으로 네. 김 대표님이 지금 몇 사람이 보는지는 체크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뭐 2, 30명 들어왔습니다. 아, 밤이니까. 그래요? 예, 근데 내일 가면 한 100명 이상 봅니다. 예. 모레 가면 한 200명. 예. 오늘 제가 예, 선생님 지금 그 도시는 어디예요? 이쪽에 대전 쪽입니다. 대전에 제가 그 대전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오늘 뭐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저기 올라오게 저희 광명역 앞에도 새로 이제 큰그 누구나 와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해서 장비 설치 하나도 개인 방송을 항상 할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종에도 지금 시작을 하고. 우선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방송실들, 또 교회에 있는 방송실들을 해서, 목사님도 지금 이거 설치해서 바로 방송을 한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냥 방에서.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찬송가, 또 뭐,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설교하시고 찬송가 보이고 성경 말씀 보이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밤에 좀 지켜보고요. 만약에 방송하실 때 있으면 네. 제가 넥타이 좀 메고 얼굴 좀 얼굴 좀 바르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예,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제가 끄겠습니다. 나중에 네, 저장하실 때는 좀제 익명성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는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 예. 오늘은 좀 11시도 다 돼가지고 아이고, 벌써 그렇게 머리 됐습니다. 하얀 사람인데 아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네. 제가
선생님 여기 끄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방송 환경을 보여줬고, 엠스튜디오 메뉴는 파워포인트, 또 여기에 있는 스위칭,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이면서, 원 클릭으로 할수 있다. 아까 권선생님 말씀대로, 설치한 순간부터 원격 수업은 교실 수업보다 더 낮게 할수 있다. 원격 강의를 가지고 질의 저하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강의가 이제 정말로 스마트 세상에 어느 곳에 있는 선생님이든 어느 곳에 있는 학생에게 할수 있고, 그 시간에 보지 못한 학생들도 똑같은 강의를 시간이 지난 후에 볼수 있게 되는 소위 방송과 원격 회의가 동시에 되는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다음 장을 누르면 이렇게 눌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송이 여기에 바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파워포인트에 있는 동영상이 나가는 겁니다. 제 뉴욕에 있는 친구하고 하는 방송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못하는 영어가 자꾸 나오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학회 발표를, 여기 학회 제가 하는 발표를 영국에서 아이 스튜디오로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멋있게 나가죠. 뭐 다양하게 화려하게 나가는데, 아이 스튜디오는 세 개의 가상 칠판, 지금 저는 하나의 가상 칠판을 쓰고 있는데, 하면서 이 강의를 여기 MS 그 빌딩, 저 광화문에 있는 빌딩에서 하는 학회에 원격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플립 러닝 얘기가 있지만, 저는 플립 컨퍼런스, 파워포인트나 발표 자료를 보내서 컨퍼런스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만, 자료가 아니라 동영상을 같이 보내서, 여러분이 뭐 이력서 같은 거 보낼 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서, 그걸 보고 나서 인터뷰를 하게, 또 인터뷰도 이렇게 원격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그리면서 기왕이면 멋있게, 결혼 같은 것도 사진 보고 뭐 듀오나 이런 데 그런 거보다 특특한 서비스를 하는 데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게 해서 만남의 시간을 좀더 의미 있는 사람과 할수 있게끔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워포인트 화면들을 여기 계속 보여주면 이제 몇 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뭐 세계 최초로 원격 수업을 한 겁니다. 수업을 하는 일산 이 중학교에서 스웨덴에 있는 학생하고 똑같이 지금 하듯이 수업을 하고, 그 화면을 프로젝터로 보이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당도 발표장도 이제 이렇게 멋지게 VR로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화면에 모든 사람이 이 아이 컨택이 되는, 선생님이 보는 곳이 다 보게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교실에서 강의를 이렇게 엠스튜디오 안에서 하게 되면 그 강의가 스마트폰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입증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마우스 포인트 하나로만 하는 다리매 기술,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이 분리된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1대1 강의를 하는 것처럼 더 나은 방식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교실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교실에 와야만 수업을 듣던 강의 자체는 이제 스마트 세상으로 올리고, 모였을 때는 모인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는 이 토의식 수업, 자기의 지식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이스라엘의 히브리탄가 하는 강의처럼 그렇게 하는 공간, 모임으로서 해야 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고, 강의를 듣는 일반적인 거는 다 스마트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얘기고, 이것은 이 스튜디오, 엠 스튜디오 이번에 나오는 거를 더 쉽게 한이 스튜디오, 또이 미팅 공간에서 하는 엠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하는 아이 스튜디오, 교실에서 좀 다양하게 보이는 기능의 아이 스튜디오 3000, 4000, 또 V 스튜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거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원터치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처럼, 핸드폰이 iOS,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핸드폰에 넣어서 원터치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누르면 되게 하는 것을 만든 것처럼,
이제 KBS, MBC의 방송국 같은 그 대단한 것이 이제 여러분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은 이 공간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적어도 3개의 대형 TV가 여러분 방에,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공간에 있게 되면 여기에는 학생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출력이 나가고 여기에는 페이스북 방송이 되고 필요한 파워포인트 자료 여기다 보이고 여기 노트북 화면을 제 노트북 화면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앞에만 보면서 수업을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공간이 이제 방에 들어온 사람끼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방 밖에 있는 분들도 아까 권사님처럼 들어와서 같이 만남과 회의를 할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후세에 영원히 남기는 방송 문화가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이 있는 노트북에서도 또 그린이 없는 공간에서도 또 회의실에서도 또 방송을 꾸미지 않고 간단히 스튜디오를 꾸미는 방식의 모바일 접었다 폈다 하는 방송국으로도 공간이 2m, 2m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데에 만들어지고 모든 교실은 이제 소중한 강의가 40명에게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4만 명, 40만 명, 그리고 후세까지 전달되는 소중한 강의의 교실 내용이 남는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20명한테 하는 강의가 아니라 2만 명, 10만 명이 한다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의 강의를 하더라도 소중하게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클라우드, 스마트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는 회사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 관공서에 회사인 모든 곳에서는 있는 카메라와 장치 안에 최소한 M 스튜디오, 조금 나으면 I 스튜디오, 더 나으면 V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그 공간이 정말 KBS, MBC에서 나오는 것 이상의 방송국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I 스튜디오 시리즈,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 V 스튜디오는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 지금 오늘 한 강의가 페이스북에 달리듯이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서 모든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ICT 스튜디오의 방식은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그 공간에서 나가는 방송을 녹화하게 되고 전송하게 되고 이것이 원격지 교실로 가게 되고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기 교실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잘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권선생님 제 스크린 옆에 하나 더 나오듯이 여기에는 방송 선생님이 나오는 엠스투아이스의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같은 장면이 원격지에 가기 때문에 이 원격지에서는 다시 이쪽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 강의를 보기 때문에 모두가 학생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버추얼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유사한 기술이 다소의 기능을 복잡하게, 더 다양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iStudio, VStudio로 가게 됩니다. 기왕이면 VStudio 같이 한 5천만 원이 넘는 장비를 해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강의는 앞으로 후세에,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더 멋진 강의실이 만들어지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서 이 VR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강의를 함께 참여하고 볼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 기술이 다른 건다돼 있는데 네트워크도 돼 있고 CMS도 있고 LMS도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불행히도 강의 장치가 방송국에 가서 편집하고 제작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화가 안 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름이 수년간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엠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의 제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긴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좀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생기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다림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밤이라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